그러면 투! 투! 내 남편 아, 아까 로만 이거 이거예요? 내 남편 고창석은 네네. 배우라서 싫어요. 아, 이건 또 뭐야. 같은 배우지만 못하는 게 없이 너무 다 잘해서 솔직히 좀 얄밉다. 야. 어, 뜻밖의 얘기라 가지고 참 이 여기서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내 칭찬을 참 오래간만이신 건가요? 처음이죠, 뭐. 처음. 예.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. 네. 어. 배우한테 이 한때는 이 가족이라는 게 참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한때는 이제 아, 배우와 가정이라는 게 어떤 선택의 어떤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.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경계들인 네, 것 같다라는 생각을. 가족을 선택하면 배우를 포기하고 배우를 계속 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생각할 때 잠깐 있었어요. 예. 어려울 때는 뭐 그런 생각을 다 하게 근데 되죠. 이제 또 그 고비가 넘으니까 예, 사실은 가장 든든한 동지고 또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그것을 느끼기까지가 사실은 또 시간이 걸렸던 건 사실이에요. 근데 그걸 이제 한 고비가 넘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제 든든한 동지죠. 그렇죠. 예.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결혼식도 변변하게 못 하셨을 것 같은데. 아니요, 결혼식은 되게 재밌게 잘했습니다. 아, 결혼식은 그래요? 그때 제가 이제 그 신혼여행을 못 갔는데 마침 우리 아버님이 네. 그 경주에 그 호텔 그 하루 숙식권이 있었어요. 숙식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주말에는 못 쓰는 거야. 주말에는. 아, 성숙이어서 안 되는. 나는 결혼을 주말에 했는데 잠은 주말에 자야 되는데 평일에만 쓸 수 있는 근데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더 웃겼어요. 주말에도 쓸 수 있는 숙식권 하나 주시더라고. 부산에 이제 해운대 무슨 네네. 모 호텔 네. 예,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끝내고 네.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주신 쿠폰으로 네. 해운대 호텔에서 하루 자고 네. 그 다음날 이제 경주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주신 쿠폰으로 나를 타고 그렇게 이제 뭐 안 간 건 아니잖아요. 뭐. 신혼방은 뭐 어떻게 보였습니까? 그 학교 앞에 이제 원룸을 얻어가지고 원룸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. 네. 1년 뒤에 이제 원룸을 빼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를 연습실로 개조를 해서 배우들 7명이랑 같이 다 같이 살았죠. 집에 7명의 남자들이 왜 와요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부인께서 동의를 하셨어요? 예, 우리 집사람 동의를 했죠. 예. 그 신혼살림을 거기다 마련한 거 아니에요? 예, 예. 그래서 지하실을 이제 뜯어서 방 하나, 이제 거실 하나,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간은 연습실. 그래서 이제 저랑 집사람은 이제 방 그리고 이제 거실에 남자들 한 서너 명이 항상 이제 자면서 예. 또 그 가운데 또 임신도 하셨다고 들었어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가운데 임신은 그러게요. 뭡니까? 아니 참 뉘앙스가 참 해코지할 의도는 예, 없어요. 예.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요. 예. 네. 그렇잖아요. 뭐가요? 아니 두 분만 계셨던 것도 예. 아니고 이게 참 이미 한 번씩 다 같이 집에 안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. 네. 아~ 자기들 딴하는 이제 배려를 한 거죠.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이제 얘들 왜 안 들어오지? 걱정인데. 네. 이봐, 왜 애들이 안 들어오지? 야, 얘 왜 안 들어오는 거야? 네. 왜 안 들어오는 거야? 네. 뭐 이런 겁니까?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 이렇게. 애들이 집을 비워줬다고 하니까 더 이상한 거 있잖아 이렇게. 네.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게 안 되더라고. 걔 애들이 종각이니까 잘 모르는 거지. 근데 신기한 거는 또 그때 우리 딸이 생겼으니까. 근데 그 애들이 비워준 날은 아니에요. 그렇게 의도적으로 비워준 날 생기진 않았어요. 죄송한데 이렇게 자세히.